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예. 저희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사실 촬영하는데 예, 약간 좀 춥네요. 아무튼 감기 유념하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아, 수입 중형급 세단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리드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렉서스 브랜드가 좀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렉서스는 도요다에 속해져 있는 이 브랜드의 차량이잖아요. ES가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죠. 전 세계에 뭐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인데 좋긴 좋으나 예, 가격이 좀 부담스럽죠.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예, 부담스러우실 텐데 오늘은 제가 거의 그와 ES와 동일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캠리 하이브리드를 준비했어요. 1천만 원 딱 중후반대 구입이 가능한데 사실 어떠한 국산차 혹은 수입차랑 비교를 해봐도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사실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대 하이브리드가 쉽지 않을 건데 독보적입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제 수입산 하이브리드, 중형급 하이브리드죠.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캠리는 도요다의 간판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그랜저가 있다라고 하면 도요다인 캠리라는 모델이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거예요. 판매량 자체가 정말 많이 판매된 차량이고요. 거의 중형급 세단을 정리한 그런 차량입니다. 게다가 사실 일본 브랜드의 차량들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모델 역사가 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국산차 대비해서 장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차량들도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 좋긴 하지만 사실 이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이런 정교함이라든지 완성도는요 일본 차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또 평가도 많이 받아왔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6년 2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0만 7천 킬로로요. 연식 대비 키로 참 좋아하시는 프로필을 준비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깔끔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캠리 9세대고요. 2.5 하이브리드 엘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약 1,000만 원 중후반대 준비를 했는데요. 준신형 모델의 캠리, 매물대도 정말 귀하고 지금은 약간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런 차량입니다. 어떠한 차종과 비교를 해봐도 월등하게 매력이 정말 많은 차종 하이브리드 지금부터 외관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2.5의 캠리 하이브리드 연비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사실 캠리 2.5 순수 이 하이브리드가 아닌 모델도 연비가 잘 나온다고 좀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가 배터리가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연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본 15, 16은 나오고요. 고속도로 올릴 경우에는 18km, 20km 그냥 우습게 나온다. 예. 요즘 가뜩이나 또 이제 경유값도 비싼데 휘발유 차량에다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사실 연비 하나만큼은 월등하게 뛰어나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녀석 프로필 어떻습니까? 16년에 딱 10만 키로 여러분들께서 딱 좋아하는 그런 프로필을 딱 갖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하이브리드 중고를 보는데 국산 갈 거냐 수입 갈 거냐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땐 사실 금액적으로 1,000만 원 딱 중후반대다 그러면 독일산은 아쉽지만 못 갈 것 같고요. 사실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본 차량들이에요. 그러면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Q50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요다의 캠리 하이브리드. 사실 그 두 차량의 차이점은 뭐 디자인도 있겠지만 구동 형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캠리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을 사용하고 Q50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는 후륜보다는 대부분 전륜을 좀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렉서스 라인업 중에서 ES만 전륜 구동을 선택해서
확실히 이제 하이브리드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외관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준신형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디자인도 전면부가 좀 많이 개선이 됐죠. 사실 캠리가 이렇게 막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다, 막 너무 예쁘다, 사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평가가 준수하다. 뭐 크게 외관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퍼포먼스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후하게 그냥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도 준비한 컬러도요,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또 일본 차량들의 화이트 컬러면 딱 좋죠. 뭐 은색, 이렇게 지색 차량들이 많은데 오늘은 깔끔한 화이트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측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휠 같은 경우에도 휠도 이제 알로이 휠 적용을 해놨고요. 우측에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이렇게 뭐 레터링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앞쪽 타이어는 한 40-50% 정도 전량 남아 있습니다. 실내는 아예 블랙 색상은 아니고 약간 이 브라운빛이 도는 밤 색상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은 아주 깔끔합니다. 뒤쪽은 거의 뭐 시트 상태 거의 신품 같고, 매트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타이어도 이제 미쉐린 타이어, 뒤쪽 전량도 한 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요즘 사실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의 차종으로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또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딱 원하시는 조건들을 대부분 잘 맞출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 그리고 이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승차감도 확실히 이제 배터리가 더해지면서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 때 좀 더 중후한 느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또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보여주시면, 자, 트렁크 공간 자체도 사실 이제 뒤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조금 작긴 해요, 일반 차량들보다. 근데 그래도 충분하게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 자, 판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1,880만 원을 준비했고요. 유일하게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중에 3만 원 후반대 나온 차량들 중에서는요, 사실 캠리 하이브리드 요만한 또 차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제 확실하게 또 캠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동을 켜도 조용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골목골목 다니면 사람들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엔진 소음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윈도우 쪽 보여주시면은요, 도어 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 그리고 이렇게 전동 사이드 들어갈 거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방 센서 VDC 기능, 여기에 이렇게 뭐 USB 단자를 설정을 해두셨네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작업을 따로 해두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약간 이제 검은색 느낌도 나고 약간 밤색 느낌도 나고, 시트 컬러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도 적용을 해놨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 이제 뭐 에너지 모니터라 그래가지고 뭐 지금 현재 배터리가 얼마 남아있고 전기 엔진 이런 식으로.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명이 자동으로 충전이 되면서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모터 에어컨,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식이 있고, 차키도 두 개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양쪽 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EV 모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수입 중형급 하이브리드 중에서요, 1,000만 원 후반대라는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차가 유일하게 좀 캠리 하이브리드인데, 오늘은 또 준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게다가 연식 키로수 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프로필로다가 준비를 했고, 국산차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랑 비교를 해봐도 월등히 가격적인 부분 메리트 있을 거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행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차량으로 함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한 판매 금액 1,880만 원이고요. 중고차 상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